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일시 정지합니다. 계속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NS 클랜의 세 번째 주자 아이스크림 덮밥님 그리고 2연승 중이신 녹스 클랜의 스트로베리님 편하게 꼽습니다. 각각 5시와 7시 방향이죠.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대0으로 밀렸기 때문에 사실 한 번쯤은 이제 좀 날비라던가 좀 강한 수를 좀 내미는 것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정찰에 대한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하고 테란분이 지금 성가스를 가져가면서 네.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스의 정찰 반영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정찰은 좋습니다. 초서치죠. 그렇죠. 초서치는데 병영이랑 가스 타이밍을 보면 아마 성가스인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탐사선이 정찰 왔는데 자, 한 번에 오면 자, 토스는 기분이 굉장히 좋고 테라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바로 투가스를 올리는 걸 탐사선이 확인했어요. 그렇죠. 보고 유유히 빠져나가죠. 자, 그래도 지금 이 위치인데도 그냥 앞마당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어차피 토스가 다 테란의 빌드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테란은 자, 세로로 가죠. 네. 정찰이 일찍 왔는데 세로 갔다가 아마 대각선으로 가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 굉장히 아쉽네요 이게. 그렇죠. 테란 선수도 이번에 다른 두 선수와는 다르게 정찰을 하면서 토스가 뭐를 하는지 의도 파악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네. 그래서 토스가 앞마당 먹은 걸 보면은 조금 지뢰 같은 것들이 대박이 터지면 경기를 좀 가져올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 건설러버 저기 있을 게 아니고 계속 정찰 가야죠. 그렇죠. 자, 이거 신경을 못 써주면은 예약 정찰이라도 해놔야죠. 네. 자,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토스가 유닛 구성에 뭐가 나오는지. 네. 자, 화염차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게 지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굳이 로봇공항 시설을 빨리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우주공항 우주관문을 올려주고 있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테크로 공격을 하겠다는 게 오히려 지금 우주관문 뭐 예언자 이런 거에 그냥 카운터 당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화염차를 받기 때문에 바로 예언자 날라오면은 타란이 바이킹을 뽑지 않는 이상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네. 테란도 정찰 신경 써야죠. 바로 대각으로 네. 가는 게 아니라 네. 일찍 왔으면은 바로 가로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찰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쵸 토스가 안... 뭘 하는지 모르죠? 네 이제서야 보내고 있어요. 자, 화염차 자 이득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지상병력이 없고 모선핵이 또 앞에 나여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쭉 들어가죠. 들어가야죠. 자 실적 잡아주고 공자 같은 좀 걸면 빠져서 아 이게 아, 봤죠 이러면. 네. 시종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살짝 긁어주면서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서 토스 네. 테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토스가 무슨 테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까와 같은 관문 위주 병력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바로 더블 가져가고 있죠. 네. 지금 지뢰가 나오는 판단은 잘 괜찮습니다. 네. 이러면서 아 토스가 불사조를 보고 있네요. 예언자가 네. 아니라 불사조여가지고 어떻게 딱 찰나하는 순간에 잘만 들어가면은 대박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토스가 로봇 공학 시설을 느리기 때문에 유효선이 나오고 자 투지대 드랍에 갔을 때 이걸 불사조를 얼마큼 들어주느냐.
염차까지 탔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방향이 아 지금 건데. 방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불사조가 그렇죠 떡하니 대기하고 있죠. 네 불사조가 있거든요. 아 이게 벽을 타가지고 앞마당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나았을 텐데. 그렇죠. 살짝 지뢰 한 개 떨구면서 화염차 한 개 이렇게 떨궈주면 좋을 텐데. 네. 딱 불사조 빠졌어요. 저 불사조 딱 빠졌어요. 자 관측선 나오고요. 자 반응 봐야죠. 들어? 뭐 하나요? 들어? 저 둘이 잘 떨어졌습니다 지금. 잘 떨어졌어요. 자 집에 대박 났어요 지금. 대박 났어요. 12기 터졌어요. 또 염차 있죠. 자 우려선 빠져줘야죠. 우려선 빠져야죠. 그 지뢰 태우면서 빠져주면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잘 빠졌어요. 자, 테란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마당이 느린 거를 좀 어느 정도 보완했어요. 커버했죠. 그렇죠. 많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활성화 시키면서 변형 눌러주고요. 네. 자, 그러면 토스가 지금 검문을 늘리면서 지뢰수도 늘리고 있고요. 지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불사조 하고 네. 병력 이끌고 네.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테란이 이제 앞마당 먹고 이제 슬슬 인프라 늘리고 인프 늘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타격을 주겠다 이 생각인데. 그렇죠. 여기서 관건이 지뢰에 얼마나 타격을 자, 주냐. 의료선 아 의료 아 네 일단 네. 자 이거는 좀 아깝고요. 자 지뢰 네. 일단 근데 관측선이 있어요. 그죠 뒤쪽에서 모선의 각 같이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테란이 관측선을 1.4하지 못하게 일부러 토스분께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 자 토스는 굳이 들어갈 선택 안 했으면 트리플 먹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이제 트리플 먹으면서 불사조로 이제 일꾼 좀 끊어주면서 시간 버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 테크도 확인할 겸 자, 끊을 네. 수 있으면 끊어주고요. 근데 이렇게 지뢰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불사조. 네. 지금 테란이 지뢰를 양산하는 체제여가지고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불사조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 못 봤어요. 그리고 아까 지뢰 한 대 맞은 불사조를 해병으로 점사해주는 컨트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뢰 가죠. 내기. 또 가요. 근데 근데 탐사정이 보고 있어. 일단 시야에 걸렸어요. 반응.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광자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반응했어요. 아 지금 딱 봤어요. 자 이거는 광자포가 있든 말든 그냥 무지마 지뢰입니다. 아 한기가 네. 아 근데 이게 지뢰 4개를 그냥 다 기부하는 셈이 됐죠. 그렇죠. 지금 탐사선도 같이 블로킹을 하는 바람에 네. 잘 막아준 것 같고요 토스가. 자 이러면서 트리플 확인하면서 의료선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테라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불사조가 의료선 간거 끊어주고요. 끊어주고요. 네. 의료선 의료선 지금 얼마 없거든요.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타이밍은 날카롭거든요. 아 근데 의료선이 너무 없어서 네. 하수기 역장과 네. 네. 광자가 충전을 쓰면은 이게 테란이 적당히 하고 빠져야 돼요. 네. 근데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아니죠 지금. 싸우는 이렇게 계속 싸울 게 아닌데. 그렇죠. 의료선이 너무 무리합니다. 네. 이건 토스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테란이 앞마당밖에 없는 걸 확인했고 전능이 다 잡혔기 때문에 사실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앞마당에서 어느 정도 11조를 하고 뒷마당을 노리거나 이렇게 그렇죠. 드랍만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불사조 단 3개밖에 없는 거에 의료선이 계속 끊기는 것도 좀 아쉬웠고요. 네. 어차피 이제 거의 나비 효과가 되고 있어요. 불사조가 계속 끊게 엄청난 효과가 되고 있죠. 테란이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도 아직 병력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네. 이거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못 막을 것 같죠? 병력이 없어요. 아 네 지금 벙커도 없고 뭐 막을 수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테란 병력이 없으면서 토스가 조합된 병력이기 때문에 지지